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고혈압에 사용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집중해 보시겠어요? 기회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왜 페퍼민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페퍼민트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더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 대신에 기회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하는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종지에 한 방울 찍어서 내가 꿋꿋하게 섰을 때 여기 정 가운데 여기에 30초 흡수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갑자기 편안해져요. 하루 2회 이상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고요. 혈압이 조금 더 높아질 때는 막 뒷골이 막 땡기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이런 증상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사용하시기를 추천해요. 하루에 많게는 6번까지도 요 100회에 한 방울 흡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니퍼베리 향기는요, 굉장히 산뜻하고요, 상쾌한 나무 향기라고 할까요?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런데 초향을 맡게 되면, 원액향을 맡게 되면 조금 과해요.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정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한 5분 정도 지나잖아요. 초향의 향기가 지나고 나면 이 본향의 향기는 너무 상쾌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니퍼베리는 유럽의 향나무예요. 한국의 향나무가 아니라 유럽의 향나무 한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주니퍼베리를 바로 두송이라고 부릅니다. 학명은 주니퍼 커뮤니스예요. 가명은 측백 나무과겠죠. 원산지는 동유럽, 그러니까 불가리아나 헝가리 쪽이 원산지예요. 이 주니퍼베리 나무의 특징은 한 11m 정도 성장을 하고요. 두송나무 열매를 갈아서 건조한 이후에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내고 있어요. 추출되는 부위는 물론 열매이겠죠. 나무 아니에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으로는요, 두송열매 오일로 표기를 합니다. 주요 구성 성분은 알파피넨 성분이 33%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사비넨이 27%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이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은요, 얼굴 피부에 사용할 때는 지루성 피부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드름이 있거나 지루성 두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듬에도 좋아요. 가려울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주니퍼베리는 고혈압에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입욕제나 바디오일이나 바디 마사지 할때 사용할 때는 정맥류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탁월해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주니퍼베리는 고혈압이 있으면서 비만하시거나 뭐 조금만 먹으면 퉁퉁 붓거나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겠죠. 영유아, 임산부, 저혈압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영유아나 임산부들에게는 잘 처방하지 않고요. 물론 임산부가 혈압이 높을 때는 100회에 한 방울 찍어서 흡수하는 거나 족욕할 때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양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혈압이 사용하게 되면 혈압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아니 돼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100회에 찍어서 흡수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상태는요, 정신적인 압박감이 좀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잘 피력하지 않거나 말을 해도 자신을 좀 숨기는, 뭔지 모르게 고립된 느낌이 드는 이런 분들이 이 주니퍼베리 향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깊은 나무의 이 깊은 숲속의 상쾌함이거든요. 어떤 자유를 줄수 있는 향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사색을 즐기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책벌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나 시인 분들이 이런 주니퍼베리 향기를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혈액순환이 좀안 되거나 다리저림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또 주니퍼베리를 선택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혈압에 사용하는 입욕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ml 공병 소독해 두었습니다. 진포베리 에센셜 오일 50방울 브랜딩 해 보겠습니다. 50방울 혼합했습니다.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이에요. 5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5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클라리세이지도 혈압이 높은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아주람 스윗입니다. 5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5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시나몬 리프입니다. 시나몬 리프도 5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시나몬 리프도 대표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50방울 혼합했습니다. 베이스 노트는 드롭이 떨어지는 시간이 좀 느려요. 탑 노트는 좀 빠른데 베이스 노트는 좀 느리죠. 뚜껑 이렇게 속에 하얀 드롭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잠그면 뚜닥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잠겨지는 거거든요. 잠궈볼게요. 소리 들으셨죠? 딱! 그리고 꼭 잠그셔야 돼요. 그리고 50번 흔들어주세요. 50번 흔들기 충분히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흔들어주세요. 자,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예쁜 스티커 붙여볼게요. 자, 입욕제 만들어서 스티커도 이쁘게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조절해주는 고혈압 입욕제 만들어봤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와인 10ml에 입욕제 8방울 혼합한 이후에 15분 정도 반신욕 하시면 됩니다.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향말려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향말려 카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아로마테라피 협회 관련된 자격증이나 또 오프라인 강의나 무료 특강이나 협회 행사 이런 것들을 공지해 드리고 있어요.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